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도심은 성탄 분위기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크게 붐비고 있습니다. 네, 성당과 교회에서는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와 예배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대구 동성로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범 기자, 그곳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대구 동성로가 성탄 분위기로 물들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지만 제 주변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몰려 있는데요. 가족과 연인 또 친구끼리 서로 온기를 나누면서 한껏 들떠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제 뒤로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이실 텐데요. 오늘이 성탄절 전야인 만큼 이 일대로 많은 시민들이 몰려서 사진도 찍고 또 축하 공연도 보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크리스마스인데 행복하고 따뜻한 기억만 했으면 좋겠어요. 가족들도 다 행복하셔야죠. 네, 저희도요. 내년에는 또 어떤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지금 요즘 경기가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형편도 좀 많이 좋아지고 다들 따뜻한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자정이면 구세군 자선 냄비 모금도 마감됩니다.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구세군 빨간 냄비에도 온종의 손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도 경기 불황이 이어지다 보니 대구 지역 사랑의 온도탑은 38도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지난해 이맘때 45.6도보다 상당히 저조한 모금 실적이어서 연말 불우이웃들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성탄 전야를 맞아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와 예배도 잇따라 열립니다. 범어 대성당을 비롯한 지역 성당에서는 잠시 뒤 성탄 대축일 자정 미사를 봉헌할 예정이고 교회에서도 새벽 기도회와 함께 다양한 축하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어느 해보다 고단했던 2018년이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종교와 세대를 떠나 모두에게 설렘과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동성로에서 전해드렸습니다.